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상위 1학기 108쪽 리을 비읍 받침이 있는 낱말 쓰기를 하겠습니다. 넓이, 넓적다리, 떨다, 밟다, 얇음, 열다, 짧다 적어보겠습니다. 버릇은 있는 공책에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1, 2, 3, 4 번호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넓이, 니은 1번, 2번 쪽으로 약간 빛이 올립니다. 리을은 3번에 끝이 약간 빛이 올리는 리을입니다. 비읍은 4번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형은 1번, 3번 가운데 적고 2번, 4번에 똑바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넓적다리 니은 1번, 2번으로 약간 빛이 올리는 니은입니다. 짧게 적고 리을은 끝이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비읍은 4분의 적 지읒은 1분의 적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3, 4분의 나누어서 적습니다. 넓적 다리 다자는 1번, 3번, 4분의 끝이 올라가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리 리을은 1번 3번, 4번의 끝이 올라갑니다. 넓적다리. 그 다음, 떨다. 적어볼게요. 떨다. 쌍디귿 1번에 들어가고요. 또 디귿 하나는 2번에 약간 들어갑니다. 리을은 끝이 올라가는 리을이고요. 비읍은 4번에 적어줍니다. 떨다. 이것은 1번, 3번, 4번에 똑바로 내려와서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밟다. 비읍은 1번, 리을 3번에 끝을 올려주는 비읍입니다. 4분의 비읍을 적고, 그 다음에 다, 1번, 3번, 4번의 빛을 올립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얇음. 이형은 1번. 점을 2번에 찍고, 리을은 3번에, 그 다음, 비읍은 4번에. 얇음. 이형은 중심선 위에서 적습니다. 이형은 1번, 3번 가운데 적고요. 그 다음, 열다. 이형은 1번, 2번에 열을 적고, 3번에 리을을 빛이 올리고, 비읍을 적습니다. 열다, 디귿 1번, 3번, 4번에 똑바로 내려와서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짧다, 지읒은 1번에 2번에 약간 튀어나옵니다. 리을은 3번에 하나 줬고요. 비읍을 4분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짧다. 이것은 4분에, 1번, 2번, 4분에 올라가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꼬리 옆에 점을 찍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108쪽 리을 비읍 받침 있는 낱말 쓰기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